모든 걸 할 겁니다. 정경 저 별론 시작하겠습니다. 안경도 벗으세요. 다 벗으세요. 그리고 주실 때네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다들 오늘 보셨겠지만 이분들은 악역을 아직 모르는 게 아니고 못받으세요. 우리도 뭘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쪽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예, 컴플레인이 들어왔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평소 약간 보기에 험상궂은 외모 때문에 다소 맡은 역할이 거칠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배심원 여러분께서 이분들 입장이 돼서 입장을 바꾼다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할 것이겠습니까? 법의 정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바로 이 법의 정신이 오늘 이분들을 위해서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범인이 누굴지 모르겠지만 절대 이분들이 맡은 역할 때문에 억울함을 겪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아 이거 약간 아 나도 얘기할게. 자 잠시 휴정하고 배심원들 인정하겠습니다. 와 진짜 억울합니다. 자 정의 사회 이거를 해주세요. 정의 지켜줘야 됩니다. 정의 내 귀를 때렸다고요. 계좌님 걱정하지 마세요. 승리할 겁니다. 이거 20년은 구형해야 됩니다. 완전 범죄가 뭔지 반드시 보여줘라. 평소에 지석진 씨 늘 주인공을 꿈꿔왔습니다. 담당 PD를 단둘이 만난다는 의미는 사전 지령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멤버들한테 얘기 안 했죠? 오케이. 왜 이렇게 한 시간 먼저 와서 저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까요? 좀 나왔다 그랬으면 좋겠다. 배심원님들 믿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암실 특통수 사건 공소 사실에 의지됩니다. 이 사건은 불이 꺼진 암실에서 피해자 지석진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습니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정웅이 씨가 촬영에 앞서 PD로부터 지석진 씨를 폭행하라는 지령을 받아서 실제로 폭행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제출한 지석진이 주인공을 욕심내는 자료면 그리고 지석진의 통화 내용과 핸드폰 문자 내용을 보건대 본 사건을 지석진 씨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 시선을 끌기 위한 폭행 자작극을 하였을 의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결과를 기초합니다. 그 결과 4-1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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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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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저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소할 거니까 저 스케줄 빼주세요. 저 다음 주에 스케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우리 다시 천벌 받을 거야. 완전 나쁜 사람이야.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와 정말 어쨌든 저 저희들 나가서 네. 저 따끈한 뭐 수급을 안 들어서 방송. 야 정말 와. 아 나 이런 아니, 검사 팀을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형이 제가 약간 의심됐었는데 형이 왜 그러셨어요? 내가 내 귀를 쥐어 뜯었다고? 아 정말. 아 오빠가 진짜 한 거야? 나? 오빠가 했네 표정 보니까.
아 미치겠네. 아 누구를 믿어야 돼? 누구를? 일단 들어가 살아. 일단 들어가 살고. 내가 왜 살아? 내가 왜 살아?